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 코리아와 스텔란티스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와 ICP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혼다 코리아에는 계기판 및 후방 카메라 오류 등의 리콜 영향으로 총 27억 5,800만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 규모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의 시정률, 산환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